제가 수많은 촬영을 하면서 뭐 다른 영화나 드라마도 마찬가지겠지만 메소드는 정말 저한테 인생의 작품이 될 정도로 소중한 추억이었고 정말 메소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한테는 사랑이었습니다. 사랑이었고 우리 혜성같이 등장할 오승훈 배우가 앞으로 정말 그 이전보다 앞으로를 더 기대가 되는 그런 배우가 될 것이고 우리 윤승아 양은 뭐 그냥 여신이니까 예, 그렇게 봐주시고 우리 또 방은진 감독님이랑은 정말 그 인생의 친구를 만난 그런 느낌이었어요. 인생의 친구를 만난 느낌이었고 우리 스태프들 다들 호성이랑 형석이랑 다 같이 앞으로 또 열심히 작업을 해서 더 좋은 모습,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연기자잖아요, 직업이. 근데 또 연기자를 연기를 했잖아요. 네. 그게 연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매 순간이 저는 뭐 드라마를 할 때나 영화를 할 때나 메소드 연기를 안 하는 분이 있을까, 과연? 그러면서 이제 접근을 했는데 되게 커플이 되게 많이 끼어 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. 하나 한 커플, 두 커플, 또 세 커플 이게 뭔지 진심인지 뭔지. 네. 그래서 연기를 하면서도 내내 그런 거를 고민하면서 계속 고민하다가 끝난 것 같아요. 그래도 즐거운 작업이셨을 것 같아요. 너무 즐거운 작업이었죠. 왜냐하면 그 방 감독님 말씀대로 23일 동안 18회차를 찍었는데 3일이 이동이었어요. 엄청나게 빡빡한 그 중에 5번을 회식을 했어요. 예,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그리고 우리 스텝 동생들한테도 이 자리를 빌어 되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보통 다른 현장 가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네. 우리 스텝 동생들이 네. 한 달만 더 찍었으면 좋겠다. 와, 이거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되는 훈훈한 현장이야.